안녕하세요. 요리마녀예요. 이번 요리는 밤버스. 레시피 보고 가세요. 명절때 산에서 좋은 밤이 이렇게 많네요. 씻지 않고 찜냄비에 찔 거예요. 깨끗하게 씻은 밤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껍질을 부드럽게 했어요. 20분간 불리세요. 껍질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쉽게 칼집을 낼 수 있어요. 손이 다치지 않게 장갑 끼고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해줍니다. 많은 밤 찌고 삶고 전기밥솥에 익혀서 어떤 방법이 잘 까지는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반은 십자 모양으로 자르고 반은 그냥 쪄보기로 했어요. 밥 넣고 센 불에 7분, 중불에 20분 끓이고 뚜껑 열지 말고 10분 뜸들이세요. 찐냄비에 쪘는데 이렇게 껍질이 부드러워지고요. 주방칼로 하면 더 쉽게 껍질을 벗길 수가 있어요.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밤을 열심히 깠어요. 모양 살아있는 밤을 골라 밤박스를 만들어요. 알밤박스 재료는 이렇게 간단해요. 숱한 밭이나 중간에 통후의 우리를 깔고 준비해주세요. 팬에 식용유 한 숟갈 넣으세요. 설탕 4숟갈도 함께 넣어요. 설탕은 중약불에 설정해서 천천히 녹여주세요. 꼬있을 때는 많이 섞지 않아요. 설탕이 다 녹았지요? 기름과 설탕이 분리되는 것이 맞아요. 설탕이 녹으면서 갈색 빛으로 변했어요. 설탕이 녹으면 밤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밤이 차가워서 설탕이 이렇게 굳었는데요. 녹이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
달반에 설탕 시럽이 골고루 붙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찐밤으로도 밤밥을 만들 수 있고요. 밤을 튀겨서 밤밥으로 만들어도 둘 다 식감은 살짝 다르지만 둘 다 맛있어요. 설탕 시럽이 꾸덕해지는 느낌이지요. 마음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있는 밤바스가 된답니다. 일단 종이 호일 위에 서로 붙지 않게 밤바스를 하나하나 떨어뜨려 놔주세요. 맛있는 밤 쪄서 먹어도 맛있고 퍼서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밤바스로 만들어 보세요. 또 밤 영상으로 만나요. 이마녀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.